머리에 민심을 사셨듯이 끝까지 그 마음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. 배고파. 나 진짜 배고파. 이번에 사주를 그냥 드릴게요. 또 누구? 지금 뭐? 문재인 대통령. 그래, 그럴 거 그렇게 나와 차라리.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. 아, 그분 거를 보면 어떡하냐고. 아, 그래도 한 번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생년월일은 음력으로 제가 가져왔어요. 52년 12월 10일. 뱀띠 사주보다는 이분은 용띠 사주가 좋아요. 개천에서 용 난다거든요. 이거는 이제 빈소리를 못 해. 근데 이제 한 번은 크게 얻고 한 번은 크게 내려앉는다라는 사주가 있거든요. 그래도 이 양반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 개를 습득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요. 우리가 권력과 명예욕, 금전운, 금전록 이러잖아요. 이거를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. 이분은 가다가 내가 권력이 욕심이 많았을 거예요. 아닌 것 같으셔도. 근데 그걸 가지고 한결같이 이렇게 갖고 가시면 이분이 말년에 빚이 나고 영광을 다 누려요. 이 명예욕을 갖고 가되 권력에 대해서 본인이 자만하시면 안 돼요. 72세가 되시면 이 운에서 많이 좀 약해진 운이 들어와요. 그렇기 때문에 74세에서는 본인께서 3세, 4세 수에는 운때가 자기 운하고는 이게 딱 단절이 돼. 그러니까 뭔가가 내가 그때는 한 번에 우리가 이분이 33세, 32세 때 놀랄 수가 있었을 거야. 42, 43, 꼭 이 숫자에 이래. 그때 절망을 다시 뒤돌아본다라고 우리가 회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. 또 한 번은 이분은 사주에 관록과 영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 사주만 그냥 갖고 왔을 때 큰 인물 한 번은 해먹고 내가 초연하게 내 마음과 내 모든 명예를 그리워하면서 조용히 살아간다. 말년에까지 빚이 있다라고 나오시는 사주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임기가 다 하셔도 항상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셨으면 좋겠고. 근데 나는 딱 몰라. 다른 건 딱 72, 73세 이때 한 번은 조금 휘청이는 게 있거든. 그때는 몸이든 내 명예든 좀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어릴 적부터도 조금 남들보다 하나의 일을 하면 두 개를 더하고 세 개를 더하고 남들보다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거든요. 그래서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만큼 이제 지금 인생의 최고 정점이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서 대통령님 어쨌든 간에 힘을 내시고 힘내시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마음은 처음에 이분이 약간의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우리 선거를 하실 때 우리 민심을 사셨듯이 끝까지 그 마음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. 배고파. 나 진짜 배고파.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고생하시고 계십니다. 라고 하면서 끝. 거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춥죠? 힘내세요. 추워도. 감기 조심, 코레라 조심. 선생님. 네, 알겠습니다. 술 조심. 알았어, 알았어. 아니, 나도 모르겠어. 아니, 우리 산만한 동자가 들어와서 그래. 아니, 잘 되면 조상 내 탓이고, 안 되면 동자 탓이냐? 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 하신다, 야. 알았어. 이런 소리 못 내지? 나무아미타불. 아니야. 우리 동자가 들어와서 그래. 죄송해요. 한번 웃고 넘어가자고. 기분들도 그런데.